안녕하세요. 정몽순 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 그 근로자 대표를 왜 선정하는지, 그리고 그 법률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경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뭐 인원을 줄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 24조는 반드시 그런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을 올바르게 한 이후에 정리 해고를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영상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나 이런 또 어떤 협의 노력을 그치지 않으면 그 자체 그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또 외근 근로시간제, 또그어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신해서 그 휴가 수당 대신에 그 휴가일로 사용하는 그런 대체 공휴일, 그리고 또그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서 연차를 특정 근로일에 연차로 대체하는 거, 이런 절차, 그리고 취업계층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노동조합이 그 근로자의 가반수,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반수를 대표한다는 것은 그러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이 일반직 구성력에 따라서 비노동조합에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할지, 이 부분은 우선은 근로자 스스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 대표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근무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보통 한명 정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로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뜻을 반영한 그런 근로자 대표가 보통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해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다 하게 되면은 뭐 그거는 그 정리 해고에 관련돼서 근로자 대표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배제된 사용자라고 하면은 그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 담당자나 아니면 부서장, 이러한 또 근로자지만은 근로자 대상 근로자라고 볼수 없는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스스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은 그러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로자 대표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각종 그 근로시간 제도도 도입 가능하고, 또 정리해고에 대한 이런 회사하고의 어떤 협상 대상자도 이런 근로자 대표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근로자 대표가 나오게 된 그거는 근로 조건의 어떤 대등 원칙에 따라서 근로 사제에 보면은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결정된다. 이런 이렇게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바로 근로자 대표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